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ELK 구성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ELK라는 게 Elasticsearch Logstash 키바나의 약자를 따서 ELK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ELK는 자바 기반의 그 엔진에서 돌아가고 있는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자바를 먼저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1.8 버전 이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자바 SDK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메인 OS 같은 경우는 macOS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acOS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셉터 어그리먼트를 하시고 뭐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바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바 마이너스 버전을 쳐보시면은 현재 내 자바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ELK를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8 이상의 버전을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1.6 버전보다는 1.8 버전 설치하는 거를 선호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자바 설치를 완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ELK 모듈 자체는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만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설정도 특별히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Elasticsearch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내용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를 봐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기본 홈페이지고요. 예, 여기서 모든 제품들을 다 다운받고 플러그인까지 여기서 확인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그 설치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은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버 컴퓨팅을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그냥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닫히지가 않네요. 네, 다시 창 하나 다시 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지금 그 구성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할 거고요. 비츠를 나중에 공부하시고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활용법을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로고스테시, 엘라스틱서치, 키바나 이런 제품으로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엘라스틱서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곳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갑자기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가 나왔어요.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은 예, 각각의 버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쓰시는 분들은 요 zip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고 뭐 맥이나 리눅스로 쓰시는 분들은 요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맥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냥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지니까요. 터미널 창에서 저는 아니면은 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CMD 커맨드 창에서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지정된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압축을 다 해제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저는 센서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압축을 다 풀어놨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그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게 지금 있습니다. 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실 때뭐 그냥 센서 밑에 깔아놨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냥 그 폴더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그냥 압축 해제하셔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압축을 풀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은 Elasticsearch 다시 5.0.0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아래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엘라스틱서치를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폴더에 들어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행을 하는 명령어 자체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맥 기반에서는 빈 엘라스틱서치라고 치시면 되시고 예, 엘라스틱서치 폴더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엘라스틱서치 5.0.0까지 폴더를 이동을 한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빈 아래 엘라스틱서치 BAT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빈 엘라스틱이라고 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쭉 나오게 되고요. 예, 스타팅이라고 나오고 퍼블리셔 어드레스가 뭐몇번몇 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스타티드가 되었다. 예,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 자체에서 지금 엘라스틱서치를 실행을 하였기 때문에 내 컴퓨터 자체가 엘라스틱서치 서버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IP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니면은 로컬호스트 9200이라고 쳐서 이러한 화면이 지금 잘 뜬다라고 하면 엘라스틱서치가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